네네 여기도 이제 오, 예 여기 지우가 또? 지우가 자기 의사 지우방 아유 아빠 따라 예.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저기 방에 있어 예. 아 세상에 우와 어 여기 아니, 책이 있네 여기도, 근데 너무 예쁘게 공주방처럼 여기는 진짜 제가 또 로망이 있는 게 여기는 공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로망이 또 그 딸이 생기면 이런 샹들리를 또 멋있게 또 하고 또 있네 여기도 핑크로 막 딱 꾸미고 막 이게 또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아니 공주방 같긴 해요. 네, 근데 지우가 너무 충격인 게 핑크를 제일 싫어해요. 어머 핑크를 제일 싫어해요. 몰랐던 어머.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때 4살, 5살 때는 좋아했는데 커가면서 핑크가 싫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방을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어, 세상에. 지우가 쳐요? 피아노는 지우가 쳐요? 안 치고 저 치려고. 네? 제가 피아노를 치고요. 어머.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빠 엄마가 사주신 건데 그거를 예쁘게 하얀색 칠해가지고 냅둔 거예요. 아, 진짜요? 와, 멋있다. 오, 그렇다. 좋다. 그래서 이제 냅둘 데가 없어서 여기다 냅두고 언젠간 피아노 가르치리 해서 냅둔 거예요. 교구도 이제 아 애들이 또 하려고 그렇게 많아요? 예, 교구도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애들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거 좋아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거,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요. 숙제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혹시 이거 판매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여기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방 아니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저도 실수했거든요. 예전에 전집과 그 교구 시리즈.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서점 가면은 그 아이들 그 교구 팔고 아동 서적 파는 데 있잖아요. 아이들 홀리는 데 있지. 홀리는 데. 맞아. 근데 여기는 왜냐 문제가 뭐냐면. 되게 방이 넓은데 이것도 약간 고장이 났군요. 고장났어요. 방이 넓은데. 아니 여기저기 썩었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은 넓은데 여기서 애들이 놀질 않으니까 좀 아까운 방이죠. 그런데 이 방을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지. 왜? 나도 알 것 같은데. 저도 알 것 같은데. 왜? 근데 되게 핑크 이쁘지 않아요? 그냥 공주 커튼에 이뻐요. 이쁜데. 이것도 얼마나 이뻐. 엄마한테 이뻐요. 엄마한테 이뻐요. 나한테만 이뻐? 그러니까 엄마의 로망의 공간이지 이게 지우나 우리 준우의 필요에 의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 지금 우리 네. 균상 씨 걸어가지 못해요. 남편도 여기 걸어가지 못해요. 네. 이걸 나도 몰랐어. 그냥 나는 예쁘게 그랬는데 어제 먼지 많이 보이죠? 이거를 네. 디테일하게 보셨어요. 나중에는 후회하긴 했어요. 이런 교구 책 나는 못 가져봤으니까 애들한테 다 주고 싶었던 다 거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맞아요. 그게 애들한테 필요한 사랑이었냐 아니었냐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얘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옷이라든지 인테리어가 그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타인하고 살 거면 비슷한 사람 만나면 되지. 맞춰주는 남자 만나면 돼. 근데 또 아이들은 다르잖아. 아이들 그래 아이들은 좀 그렇긴 하더라.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해줄 때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 사주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할까. 그래. 저 사람이 이걸 맞아. 원할까가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예. 근데 우리 지우 준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예. 한번 불러볼까요? 속속들이 자 지우 준우야 일로 와보세요. 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내려서 앉아서 지우야 준우야 우리들이 지우 준우 방을 다 봤다? 엄마가 지우 준우를 위해서 진짜 예쁜 방을 만들어주셨다. 그치?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지우는 원래 무슨 색깔 좋아해? 저요 하늘색이랑 민트색이 연보라색이랑 파란색이 좋아. 확실한 게 있는데. 누나랑 똑같아. 아유 누나랑 똑같아요. 하늘색, 민트색, 연보라, 파랑. 그렇구나. 지우는 나중에 피아노도 칠 거야? 안 칠 거야. 그렇구나. 화장대는? 지우는 화장대 좋아? 응. 그래? 그럼 저기 앉아서 뭐 해? 앉을 순 없어요. 앉을 순 없어. 그러네. 앉을 수가 없네. 엄마가 의자를 치웠어. 맞아. 그래, 주지. 그래. 아유, 지우야, 준우야, 얘기 잘 들었어. 고마워.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우기를 할 거야. 자, 버리고 가져와야 돼. 자, 많이 많이 가져오세요. 자. 필요 없는 물건들. 어휴, 준우 먼저 간다. 준우 먼저 간다. 자, 우리 나가볼까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거실로. 저는 비울 게 없는데.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비울 게. 찾으셔야 해요. 저 공간에도 어떨까요? 처방을 내려봤습니다. 저 공간은 총명탕을 줘봤습니다. 바로 아시는 것 같은데? 총명탕에 대해서 총명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총명탕은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 생기는 진액의 부산물인 담음을 없애는 것이고 수험생들이 소위 말하는 소화불량이라든지 구부정한 자세로 담음이 많이 생겼을 때 그거를 소위 말하는 순환 자체를 많이 증가를 시켜준 게 바로 총명탕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시죠. 자, 공간 총명탕입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사랑의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 도로로로롱, 도로로로롱. 기분 좋은 예감으로 가득한 향긴 뭘까? 부드럽고 포근포근해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처음 느껴보는 편안한 이 느낌 사랑인가봐 도로로로롱 도로로로롱 여기 와! 웬일이야! 민트색으로 바뀌었어요! 우와! 여기가 제 집이다! 나 다 사줬어! 집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왜요, 진짜? 그 책장 안 바꿨네. 진짜구나. 와, 진짜 대박. 어머. 아니 그리고 아까 서운해 하시던 그 공간. 예, 여기 있어, 여기. 서운해 하시던 그 공간. 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이야, 이게 살렸어. 저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더 빛나네. 더 빛나 이게. 빛나고 훨씬 더 선명하게 좋죠. 보이고. 여기서 우리 한창 씨가 앉아서 공부하고 애들도 뒤에서 공부하고 우리 영란 씨 밖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간식 오고. 가지고 오고. 셋이 레츠고. 셋이 레츠고가 회의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셋이 회의하자 레츠고 말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 정말. 자, 이 방은. 컬러와 컬러 조명의 변화입니다. 아니 조명이 왜? 샹들리가 이제 오셨어. 조명 어디 갔어? 그 약간 그거 그 공주.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적절한 조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피로도 환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침침하고 그건 분위기는 좋지만 공부할 장소는 아니죠. 환해하죠.
신박한 정의에서 사실 벽지는 잘 손대지 않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벽지를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웬만하면 그 정도 아우. 바꿔야만 했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색이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룹으로 인해서 이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곰팡의 제격인 색인데 여기다가 우리 지우하고 준우가 민트색이랑 이런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인 저희가 샴페인 블루로. 와, 샴페인 네. 블루, 야, 고급지다. 네. 이거 칠한 거예요. 칠하신 거예요? 네. 페인트? 어쩜 이렇게. 네. 벽진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치를 났어요. 대단하다. 그 책장들 다 일로 왔네요. 저 훨씬 잘 어울린 줄 알았는데. 훨씬 잘 어울려. 사실 책은 이런 곳에 있어야지 더 살고 네. 마루와는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좀 답답해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이 지우 없는 지우 공주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뭐 가족 스터디룸. 맞습니다. 절로 나오네. 가족 서재. 총명해졌네 진짜. 방이 총명해졌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지우랑 준우랑 그때 물건들 비우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둘이 막 정말 경쟁하듯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맞아요. 이런 기질을 좀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함께 공부를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성의 경쟁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우는 자기가 배웠던 걸 준우한테 알려주면서 복습하고요. 준우는 그때그때 모르는 걸 지우한테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오늘 뭐 육아 꿀팁이 마구마구 쏟아지네요. 아이고. 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공간이 서버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살아난 공간. 이제 정말 여기서 가족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 책도 지금 우리 또 장영란 씨가 많이 비워주셨잖아요. 많이 비웠어요. 책 정리하는 꿀팁이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책도 다 같은 책이 아니거든요. 이 공간 누가 봐도 지금 막 집중을 막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집중을 요하는 책만 여기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침실 방에는 창작 동화. 밤에 이렇게 읽어주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창작. 그런 네. 깊은 뜻까지. 네. 거실에는 저희 거실에도 책장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가족끼리 다 읽을 수 있는 뭐 세계 명작, 한국 전래 동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을. 그것도 그냥. 네, 책도 다. 장소에 따라서 기가 막힌다. 이 방에는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네. 책들을 다 놔둔 거예요. 그러네. 과학책들 맞네. 영어 고정관념이 무조건 딸 방 줘야 되고 아들 방 줘야 이 생각만 하지 이렇게 같이 쓸 생각을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번 앉아보시죠. 가족 스터디룸이니까. 진짜 이거는 네. 아 여보 어때 여보 지금 어때 마음에 들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근데 장영란 씨의 의상이 스터디룸하고 정말 안 어울리네요. 스터디룸하고 정말 안 어울리네요. 세상 하나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창의력에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의력에는 처음 할 것 같아요. 난리는 난리 정말. 창릉동. 아 창릉 진짜 여기도 원래 지우 그 드레스룸이었는데 야 진짜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 여기는 이제 아 이불. 이불을 넣어야 되니까. 야. 아우 나 진짜 어지러워. 여기 이불 쌓여 있는 것 봐요. 퍼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여보 좀 열어봐. 아우 나 진짜 어지러워. 여보 나 진짜 약간 다리가 후들거려. 손이 와서는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네. 아 진짜. 손님 와서도. 와. 저 밑에 열어보시죠. 예. 네. 침대 커버. 아 다 써놨네 침대 커버. 여름 이불. 아, 야, 어우나 진짜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 아,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세상에 웬일이니. 짠.
아, 이거 이제 와, 교구들아, 교구 장난. 아, 나 교구가 나 지금 아, 교구를 어디다 몇 백만 원 주고 사는데 어디 내 교구를 다 이쪽에 내두셨구나. 근데 여기 러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보드가 있잖아요. 네. 뭐 우리의 할리할리 같은 거. 그런 걸 또 편하게 푹 앉아서 하고 막 놀면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가족끼리 또 색다른 활동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앉아가지고 아, 진짜 기가 막히네. 그리고 딱딱한 거 나무 같은 거 싹해 하고 할 때는 또 이런 러그 위에서 하면 되죠.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포근하다 이렇게 포근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꺼내가지고 또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영란 씨가 앉으니까 갑자기 여기는 확 달라지는 이거 약간 동화책에 한 그림처럼 이게 아주 좋아요 블링블링 야 근데 진짜 어우 야 어지러지라나 우리 집이 안 같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는 진짜 환골탈태다 와 진짜 여기는 정말 아이들 책은 저희가 그 공간에 맞는 그 정리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어른들의 책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 깔별로 아니었어요? 뭐 깔별로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난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집에 가서 책 정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색깔별로 했네. 진짜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 어쩐지 책이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약간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만으로 우리 또 장영란 씨 좋아하는 인테리어 효과가 그러네요. 네.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 정말 네. 많은데 이제 우리 부장님은 출판사별로 예. 또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리만큼 이뻐 보이는 것도 맞아요. 놓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사실 저렇게 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 찾아보기 쉽게 출판사하고 제목하고 연결을 많이 지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야 이 깔별로 바꾸고 싶네. 그렇죠. 이뻐. 네, 너무 이뻐요. 어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색깔부터 뭐 하나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근데 복잡했던 머리들을 지금 탁탁탁 정리를 싹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정신없으면 쟤도 약간 좀 정신없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집안이 싹 정리가 되니까 막 마음의 안정을 딱 찾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새 집 온 것 같아 진짜. 원래 집순이인데 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공간 남았죠. 가셔야죠.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아, 고맙습니다. 네, 가시죠. 와, 진짜 어지럽다. 너무 놀래가지고.